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불교 경전의 일부로 특별한 주문을 독송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문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악행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생과 후생에 걸쳐 큰 공덕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주에 대한 지송 공덕입니다. 종 제1급으로 내지 후신이 제1급으로 붙어서 후신에 이르히 제1급이라고 한 것은 처음에 보리심을 발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로 붙어서 내지 후신에 이르히 후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할 때죠. 제1급은 첫째 발심할 때고 후신은 마지막자 성불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 중간을 지금 다 말하죠. 중간에 나쁜 데 태어나지를 않는다는 그 말씀 하려고.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공덕이 많아가지고 나쁜 귀신 같은 그런 데 태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생생에 생생이란 말은 바로 세세 생생 태어날 적마당 말이죠. 약차나 약차가 아니라 야차죠. 야찰 고약한 귀신들 사람 잡아먹는 귀신들이죠. 및 부단나 부단나라는 것은 열병 귀신이고 가타 부단나 구반다 귀신들이죠. 전부 기사차 등과 그 전에 나왔었죠. 이 귀신 이름들은 많이 아울러 모든 아귀와 아귀는 굶주리는 귀신이죠. 귀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귀신 종류를 말했고 여기는 아귀는 더 사막도에서 고통이 심한 지옥 다음의 아귀입니다. 유형과 무형과 형체가 있는 것, 형체가 없는 것. 귀신들은 인간이 보기에 형체가 안 보이니까 무형에 가깝죠. 형체가 있는 그러한 중생과 형체가 없는 무색계 사람들은 무형에 또 속하죠. 생각이 있는 중생과 생각이 없는 무상천이나 저런 저 토목금석은 무상이죠. 흙이나 나무나 돌 같은 것 모두 쇠붙이 같은 것은 무상. 무색계천도 무상이고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그와 같은 나쁜 곳에는 태어나지 아니하리라. 불생이란 말이 거기까지 해석됩니다. 응암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처음 발심할 때 붙어서 성불할 때까지 그 중간에 나쁜 데 태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나쁜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귀신, 나쁜 귀신이나 아귀나 여러 가지 유상 또는 무상, 유형, 무형 따위 나쁜 곳 쉽게 말하면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귀신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 뜻이고 밑에는 이제 빈천한 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능엄주를 지송한 공덕이 이 선남자가 만약에 능엄경을 능엄주를 읽거나 외우며 또 쓰거나 복사하며 이 사자는 더 찍어내는 거죠. 요즘에 복사하듯이 베끼는 거예요. 등사한다고 가지요. 등사 같은 것이 있느냐 살아요. 탑보라는 것도 사에 속하지요. 비석에 목판에나 석판이나 동판에 이렇게 써진 것을 거기다 물감 칠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살아요. 등사하는 것. 만일에 휴대하거나 몸에 휴대하거나 만일에 감추며 간직한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다 간직하든지 또는 책상 안에 넣어놓든지 호주머니에다 넣든지 말이죠. 모든 색으로 공양하면 여러 가지 좋은 색색으로 가령 능엄주나 능엄경을 좋은 보기 좋은 색깔을 가지고 공양을 한다 말이죠. 색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를 여러 가지 색깔로 보아도 되고 가령 백색이든 청색이든 무슨 황색이든 그런 것도 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색이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과일이나 꽃이나 공양 향이나 그런 것도 다 색은 색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능엄주를 능엄경을 공양을 올리게 되면 겁겁에 전번에는 생생이라고 했지요. 생생이나 세세나 겁겁이나 다 비슷한 말들이죠. 보통은 두자 써가지고 세세생생이라고 그러죠. 이거 다뭐 같은 뜻으로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다 내세 또는 내생 모두 이런 걸 가리키는 말들이죠. 언제든지 그 말이죠. 내세도 한없지 않아요. 겁겁이라면은 겁은 많은 시간들이죠. 겁겁 동안에 빈궁하고 하천한 가히 좋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태나지 아니하리라. 능엄경을 읽거나 능엄주를 읽거나 쓰거나 베끼거나 능엄경 공부한 분은 나쁜데 안 태나겠네요. 읽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인연이 중하잖아요. 도장 같은 데다 새겨가지고도 찍어도 돼요. 그것이 사 아니요, 사. 천한데 태어나면 안 좋죠. 빈궁하고 하천하면. 남한테 대우를 못 받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저런 저 옛날에 종 같은데 종으로 노복으로 태어나면 일에 끄달려가지고 돗닦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태어나지 나쁜데 태어나지를 않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중생이 비록 그 자신의 비록 종자로 봅니다. 복업을 짓지 않을지라도 복을 짓지 않았다 해도 이 능엄경을 공부하는 능엄주를 독송하는 그것이 큰 복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열에 있는 바 공덕을 모두 이 사람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 중생이 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능엄주를 능엄경을 독송하는 서사하는 또는 공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방 부처님의 있는 공덕을 다이 사람에게 준다. 부처님은 가피력을 받는다는 말이죠. 313페이지 지금 중간쯤 간 거죠. 8대 줄인가? 9대 줄인가?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태어나요. 영산회상에 같이 나오든지 용화회상에
같이 나오든지. 정산의 상에는 이제 나오는 거 틀렸으니까 종화의 상에 나오기를 기대해야겠네요. 이로 말미암아 항합, 오래수, 아승지, 가히 말할 수도 없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것 동안에 항상 여러 부처님과 더불어 한 곳에 같이 동생해서 같이 태어난다. 부처님하고 같은 나라에 같은 곳에 같은 지역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고 수행을 닦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량없는 공덕이 악차치와 같아서 같은 곳에 훈습하고 닦아서 영원히 분산함이 없으리라. 그 전에 악차추라고 제1권에 나왔죠. 악차추라는 식물인데 가지 하나에 3개씩 3개씩 많이 열어 있는 식물이라요. 거시같이 저 산초같이 산초 알죠? 산초가 꼭다리 조그마한 데서 여러 개가 막 붙었죠. 산초같이 우리나라 산초 꼭지 하나에 여러 개가 붙었죠. 갈래가 세 개, 네 개씩 막 붙어가지고 주렁주렁 많이 열었죠. 그 전에 제일 나쁜 업이 악자치와 같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한량없는 공덕이 악자치처럼 많이 공덕이 많아서 그 뜻입니다. 악자치라는 것은 식물인데 여러 개가 주렁주렁 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냥 악자치와 같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한 곳에 같은 동일한 곳에 분섭하고 닦아서 영원히 분산함이 없으리라는 것은 영원히 공덕이 없어지지 않고 공덕이 항상 그대로 온전히 공덕이 남아있단 말이죠.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는 게 분산함이 없는 거죠. 분산해버리면 무너져서 안 되어버리죠. 사람도 그러니까 뼈를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놔야 그게 무슨 명당의 바람이 나든지 나쁜 것이죠. 나쁜 땅에다 또 모아놓으면 나쁜 것이가 영향이 미치든지 하는 거지 뼈를 다 태워버리든지 분산시켜버리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불씨도 그렇죠. 불씨도 분산해버리면 꺼져버리죠. 불 이렇게 무대기가 있는데 재불, 재불 다 이렇게 커져버리면 꺼져버리죠. 그와 같이 분산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것. 소멸되는 것이 없이 온전히 그 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이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남아있는 게 분산이 없는 거죠. 분산한 것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산화작용 하듯이 산화작용은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산화가 되는 거죠. 저런 돌이나 뭐죠, 쇠붙이나 쇠붙이도 산화가 되면 녹이 슬어가지고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는 게 없이 공덕이 항상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온갖 행을 성취합니다. 바라밀행, 가령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런 것들을 다 성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능히 파괴하는 사람으로 하여 개근이 청정하게 하며 영엄주를 지성하는 사람은 파괴, 과거에 파괴를 했더라도 그게 개의 뿌리가 개근이 다시 이제 돋아나가지고 개근이 또 파괴하면은 청정하지 못하지요. 못하지만은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개근이 청정해서 파괴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개가 청정하게 된다 이거죠. 그전에는 능엄주 도량을 차리고 능엄주를 지송할 때 개를 철저하게 받으라고 만약에 그 개사 가운데
하나라도 청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능엄 도량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나왔었죠? 그 말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이제 능엄주를 잘 지송하면은 파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개근이 청정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전 말하고는 다르죠. 그전은 능엄주를 지송하기 전이고 여기는 능엄주를 지송한 후의 일이죠. 계를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그로하여금 계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계를 얻지 못했더라도 능엄주를 잘 지송하면 계를 얻은 공덕이나 같다 말이에요. 계를 받게도 되고 법망경에 보면은 계를 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계를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받겠어요? 계줄 사람이 계사가 없다면, 청정률사가 없다면. 그러면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은 서광을, 광명을 받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를 주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조문도 나오잖아요. 법망경에. 부처님이 현몽을 하시든지 서광을 보든지 부처님이 나타나서 계를 설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계를 받는 수도 있죠. 옛날에 대은 스님이 지리산 칠불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를 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계를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계를 얻게도 한다 말이야. 거기까지는 이제 지계바라밀 지계의 해행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진행을 또 이루게 되어요. 정진을 보산자로 하여금 정진을 얻게 하며, 능엄주를 잘 지송하는 것이 계도 청정해지고, 정진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진이죠. 능엄주를 잘 지송하면은. 보시행이 없지만은 아까 한량없는 공덕이 악자취와 같아서 그런 말이 나오고 복을 짓지 않았더라도 치방열에 있는 공덕을 다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보시행이죠. 보시의 공덕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자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요. 우치한 사람도 능엄주를 잘 지송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또 정신이 밝아서 지혜가 없는 사람도 지혜를 얻게 된다. 이건 이제 지혜바라밀이죠. 청정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속히 청정을 얻게 하며 오염이 된 사람도 청정치 못하는 사람도 능엄주를 잘 치송하는 사람은 속히 청정을 얻게 된다. 아까 저 파괴한 사람으로 가야 개근이 청정한다는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니요? 또 계를 지키지 않는 이로 저절로 계를 이루게 하니라. 계란 것은 그 목욕재계 한다고 하죠. 정성을 들일 때 목욕재계 할 때는 목욕을 하고 부정을 범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마늘파 먹지 않고 목욕을 하고 그 어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갖는 것을 재계라고 합니다. 재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재계를 이루게 된다. 천지 신명께 제사를 지낼 때 재계를 가지요. 또 조상께 제사를 모실 때도 재계를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게 능엄주 공덕이 아주 굉장하지요. 그 다음에는 업장이 다 소멸한다는 파괴하는 죄도 다 소멸한다고 나옵니다. 아나나 이 모든 선남자가 이 주문을 가질 때 설령 그 계를 계 받기 전에 이 능엄주를
수지하기 전에 수지하지 않을 때 범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문을 가진 후에는 온갖 파괴한 죄가 경중을 묻지 않고 일시에 다 소멸할 거라. 경한죄나 중한죄나 불문에 붙이고 모두 다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다 업장 소멸이 다 될 거라고. 죄업이 다 소멸한단 말이야. 능엄주 공덕이 대단하죠. 비록 술을 마시고 오신체를 먹고 가지가지 부정함을 경과할지라도 거쳤더라도 일체 부처님과 보살과 금강 신장과 하늘과 신선들과 귀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 말이야. 술 마셨다고 오신체 먹었다고 그걸 허물로 여기지 않고 그야말로 참 보호를 철저히 하고 과피를 주시고 다 공덕을 주신다 말이야. 그렇다 해서 마구제비로 재란 말은 아니라요. 그렇게 공덕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우에서 사중 네 가지 그 살도망을 청정하게 지키란 말이 굉장히 저우에서 강조했잖아요. 부처님의 설법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개차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소멸하는 그러한 도리를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닦는 사람은 참으로 징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정하게 가지는 것이 가장 최상이죠. 오신체는 압니까? 뭔지? 법망경에도 나오고 능엄경에도 나옵니다. 이 밑에 또 나올 거예요. 오신체에 대해서. 오신체는 저 밑에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그거 설명하기 전에 3점차에 나와요. 세 가지 점차. 마늘파 같은 게 오신체라. 마늘파, 정구지, 달랭이, 산마늘, 산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오신체가 다 없지요. 보통 네 가지 정도 있지요. 흥거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인도에는 흥거라는 게 있어요. 흥거. 그런데 흥거라는 것이 없죠.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고수가 고수라고 있죠. 빈대 냄새 나는 거. 그걸 오신체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오신체가 아니에요. 해당이 안 돼. 고소 냄새가 약간 좀 빈대같이 냄새 나죠. 중국 사람들 음식에 많이 쓰죠. 마늘, 파, 정구지, 모두 달랭이, 산마늘, 산파 그런 종류라요. 다만에이가 오신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는 언급한 게 없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오신체 종류 비슷한 것도 같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건 다만액이라고 한 것이 오신체 명목이 들지는 않았어요. 예? 뭐라고 하십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도량을 단을 무지 안 해도 단을 만든 거나 공덕이 같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전번에 내가 말했던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꼭 단을 짓지 아니하며 능엄주를 지송하는 능엄 도량을 차리는 그 단이에요. 팔각단을 만들으라고 했죠. 방원장육에 팔각단 단을 만들지 아니하며 또 능엄 도량에 들어가지를 아니하며 또한 행도를 하지 아니할지도 108번을 돌고 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공양을 올리고 향도 10가지 향을 피우고 뭐 하는 게 나왔죠. 그
그 전에 저 위에서 행동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능엄주만을 송지하면 외국 가지게 되면 또 단에 들어가고 도를 행한 그 공덕과 또 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생이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치송하는 방법이 제일 쉽죠. 단찰이고 못하더라도. 단찰이라면 돈도 꽤 많이 들여야 되고 여간 사람이 좀 그대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우선 그 단을 만들려면 향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금은동목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바루 같은 것도 금은동으로 만들고 8월 달에 잇을 받아가지고 그 꿀 같은 거, 소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향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고 가려면 그건 여간 사람은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오역 무관 중재와 및 비구 비구니의 사기 팔기를 지었더라도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든지 어머니를 죽이든지 또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든지 아라한을 죽이든지 성자를 죽이든지 또는 종단 화합 승단을 파괴하든지 그런 것이 오역죄죠. 오역죄와 제일 중한 거죠. 오역의 무관중죄라는 것은 무관지옥에 갈 중한 죄지요. 및 비구와 비구니의 사기 팔기를 지었더라도 이 주문을 외고난 다음에는 그와 같은 모든 중죄가 마치 맹렬한 바람이 모래 무더기를 불어서 흩어진 것과 같아서 그 죄들이 파괴한 죄들이 모두 다 소멸하여 멸제하여 다시 털어끈 마치도 없을 것이다. 사기 팔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는 전번에 사바라니죄 범하면은 살도운망 범하면은 사기라요. 네 가지 버림받는 거. 팔기라고 하는 것은 비구니한테 주로 이제 말하죠. 비구니는 비구보다 네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팔기라요.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구니한테는 더 엄격하게 초기부수를 가합니다. 사바란에다가 초기부수를 가해요. 사기는 그 전번에 살도원망 사바라니 사중죄 범하면은 사기라고 해요. 비구니에게는 사기에다가 초기부수 네 가지를 더 첨가해가지고 가하여 팔기라고 해요. 초기부수라는 것은 그 초기라고 하는 것은 비구니가 그런 애욕의 음욕의 마음을 갖고 남자의 몸에 부딪히면은 그게 이제 촉이라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촉은 촉이죠. 그런 음심으로 잡는다면. 그리고 이제 부딪히는 그 몸 신분이 부딪히는 것이고 또 음심을 가지고 손을 잡든지 옷을 잡든지 의식한 곳에 들어가든지 의식한 곳에서 같이 서 있든지 말하든지 같이 가든지
몸을 서로 기대든지 몸을 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입자가 바로 그거라요. 그 다음에 가서는 부라고 가는 것은 덮을 부자인데 그 다른이의 중한 주요를 숨겨주는 거지요. 덮어서 거짓말로 저 사람은 청정하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덮어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허물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거죠.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큰스님들을 따라가 가지고 의식을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비구니는 비구하고 같이 이렇게 일거일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요람된 짓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도 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보다 또 사기가 더 있어가지고 팔기라요. 조깃붓이요. 조깃붓은 때나 두 가지는 음심으로 남자의 친분에 부딪히든지 거리 같이 어시간 곳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이건 그 사람의 상대의 죄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고 이건 큰스님한테 비구니가 당돌하게 같이 일거일동을 똑같이 따라서 뭘 하는 거 그런 것을 수라고 해요. 요즘에 저런 것은 보통으로 많이 하지요. 뭐. 수 같은 거는. 큰스님들 비구니들이 도래 더 큰심 역할을 더 하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런 죄가 있더라도 능엄주를 다 치송하면은 이 주문을 외운하면은 그와 같은 중한 죄들이 죄업이 마치 맹풍이 사나운 바람이 모래를 불어가지고 모래가 바람에 날라가 버리잖아요 폭풍에. 그래서 다그 죄가 소멸해서 다시 털어끝마치도 남아있지를 아니할 것이다.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능엄주만 지숭하면 아주 만병통치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한 업장도 다 없어진다.